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잔뜩 흐려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모레 비가 오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완두콩 그 토양 만들기, 밑거름을 넣고 토양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저쪽에 감자밭을 만들었죠. 이 감자는 원두둑에 외줄 심기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둥그스름하게 원두둑을 만들어서 한 줄로 심는다, 이런 뜻이죠. 원두둑 외줄 심기. 그런데 이 완두콩은 평두둑에 두줄 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둑이 이렇게 둥그스름하지 않고 평평한 평두둑을, 폭을 좀 넓게 해서 한 70cm 정도의 평두둑을 만들고, 높이 한 20cm 정도, 20cm 이상, 그렇게 해서 물빠짐이 좋도록 해주면 그 평두둑에 두줄 심기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봐서 지금 저쪽이 남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따라서 고래의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대주면 햇빛이 하루 종일 들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죠. 동서로 심게 되면 키가 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작물들이 그늘에 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른 남북으로 짓고, 그 다음에 물빠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낮게, 그러니까 북쪽은 높게, 남쪽은 낮게 해서 저쪽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빠져서 저쪽 저수지로 갈수 있는 그런 수로를 확보해주면 비가 많이 와도 물빠짐에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지형이 잡혀 있는 텃밭입니다. 그러면 두둑은 20cm 이상 높이의 70cm 평두둑, 그리고 고랑은 약 60cm 정도를 유지해야 작업을 하고 또 통풍이 되고 햇빛이 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70cm 평두둑에 석줄심 이랑을 3개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두 식구 먹고, 보관해 두었다가 두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가 땅콩을 심었던 밭입니다. 그리고 이 완두콩도 콩가루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쪼개서 공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질소 그럼 퇴비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도 되지만,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한 평당 한 3kg 정도만 적게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줌 액비랑 음식물 액비, 그리고 깻묵 액비 등을 섞어서 그렇게 토양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2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토양을 땋알 구조로 잘 만들어서 계획은 3월 1일 날 파종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퇴비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거름 창고인데, 이 퇴비는 지난 겨울부터 만들었죠. 이 밭에서 나온 깻대며 콩대, 고추대, 기타 이러한 유기물들을 썰어서, 가죽 분퇴비랑 섞어 가지고 음식물 액피 찌꺼기며 기타 여러 가지 질소성 또 오줌 이런 걸 섞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질 좋은 퇴비입니다. 어저께 감자밭에도 좀 넣고, 오늘 이쪽에 완두콩 밭에도 이걸 이제 조금 퍼서 뿌릴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퇴비를 고루 뿌렸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액비를, 이곳은 이제 제 액비통입니다. 요거는 깻묵 액비고요. 요거는 첨매암 액비입니다. 그래서 요 깻묵 액비를 지난 겨울에 지금 아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음식물 냅비입니다. 음식물 냅비. 또 건물을 덮고 말른 액비만. 한 반말, 그러니까 한 4대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저기 보이는 이제 저 통이 오줌하고 바닷물, 그리고 깻목 액비하고 음식물 액비, 각한 4대씩 또는 한 5대씩 됩니다. 그걸 이제 이따 고루 뿌리고, 그리고 로터리를 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줌 액비, 깻물 액비, 음식물 액비, 그리고 바닷물 액비, 각 한 4대씩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로터리를 쳐서 고루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퇴비랑 액비를 넣고, 로터리를 쳐서 이제 잘 섞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쪽이 높고, 이쪽이 낮게. 폭 70에 높이, 20cm. 그리고, 고랑의 폭은 60cm. 이렇게 해서 이랑 3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두둑과 고랑을 완료했습니다. 두둑 3개, 고랑 3개, 그러니까 이랑이 3개죠. 이렇게 보시면 높낮이가 저쪽이 높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이 낮죠. 이렇게 해서 수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 수로를 해서 저렇게 해서 저수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두둑의 높이를 한번 볼까요? 두둑의 높이 어떻습니까? 한 20cm 되죠? 폭은 두둑의 폭이 700 조금 넘죠? 75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고랑의 폭이 한 600. 이게 한 770cm. 고랑의 폭이 60cm. 그래서 두둑의 폭이 70cm, 고랑의 폭이 60cm, 그리고 두둑의 높이가 20cm. 이러면 이제 꽤 높은 그런 이제 두둑이 됩니다. 꽤 높아 보이죠? 이렇게 이제 두둑이 높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물빠짐이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땅이 흡습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고랑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가도 밑에 쪽은 흡습을 해서 축축해지겠죠. 그러면 작물들의 뿌리가 숨을 쉬는데 곤란해지기 때문에 높은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토심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다. 밑에 있는 이 토양은 바닥층은 딱딱하죠. 이걸 이제 경반층이라 합니다. 딱딱한 그런 땅인데, 거기는 뿌리들이 내리기 힘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푸석푸석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준 흙의 깊이가 최소한 한 20cm 정도의 깊이가 있으니까 뿌리가 잘 내려서 잘 크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완두콩은 지금부터 한 2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3월 1일 날 파종을 할 계획이고요. 요 평두둑에 두줄 심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석줄하면 또 우리 두 가족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완두콩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완두콩은 뭐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햇 완두콩 익었을 때 딱딱해지기 전에 따서 쪄서 까먹는 그 맛은 안 드셔보신 분은 모르죠. 이건 추위에도 좀 강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심으면, 길게 봐서는 이제 한 6월 중순, 보통 6월 한 초순 되면 수확이 이제 거의 끝이 나죠. 6월 중순을 넘기면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노랗게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최대한 빨리 심어서 더워지기 전에 생산을 해내야 된다. 그런 작물입니다. 오늘 이 텃밭 농부가 맛있는 완두콩을 재배할 밭에 토양 만들기, 밀그릇 넣고 두둑 만들어서 물 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물을 또 흠뻑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물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토양 만들기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2주간 또는 3주간 열심히 물을 줘야 이땅 속에 들어간 미생물들이, 물론 기존에도 있지만 또 액비를 통해서 들어간 미생물들이 여기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토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넣어놓은 퇴비들 먹으려고. 근데 만약에 화학비료를 쓰면, 그러니까 뭐 복합비료나 요소비료 이런 걸 쓰면 깨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학비료 속에는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 단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먹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깨알 구조로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비료 넣고 또 열심히 물 주면 깨알 구조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됩니다. 결론은 깨알 구조로 만들어서 하려면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미생물들은 먹이가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그 먹이가 퇴비입니다. 그래서 퇴비를 넣고 물주기를 열심히 해야 깨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화학비료를 넣고 만들면 안 만들어집니다. 토양도 더 이상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더 딱딱해져 가고요. 물을 주면 줄수록. 그래서 화학비료는 그렇다 해서 물을 안 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화학비료도 물을 줘야 물에 녹죠. 그래서 화학비료는 물에 녹을 만큼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학비료를 넣고 나는 키우겠다 하면은, 완두콩 파종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두둑 만들고 비료 흩어서 일주일 정도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녹아서 바로 완두콩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됩니다. 그러나 퇴비를 넣어야 아주 푸석푸석한 보슬보슬한 그런 깨알 구조가 형성이 되죠. 그러라고 지금 2주간 열심히 물 주는 겁니다. 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하루 왕창 준다고 해서 이게 물이 깊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면서
내부에 있던 미생물들이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그 결과 토양이 보슬보슬하게 깨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텃밭농부의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텃밭농부가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당신 따라 했더니 아 올해 농사가 잘 됐다. 또는 아 텃밭농부 따라 했더니 아 김장 배추가 너무 맛이 있다. 훨씬 더 맛이 있다. 이런 그 댓글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초보 농사꾼들도 저랑 같이 이러한 순환 농법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텃밭 농부와 함께 올한해이 완두콩도 맛있게 키워서 한번 실컷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